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출판소에 의뢰하여 출판한 책의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가 하면 이 책을 재림성도 여러분께 무료로 보급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작년 12월 18일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에 한국연합회 산하 이단이설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제가 정식으로 제출했던 문서가 약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몇 가지 문서를 제가 함께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 문서를 이단이설위원회가 석 달 동안 살펴본 다음에 한국연합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김운혁 씨의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라는 문서를 약 13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문서를 함께 묶어서 시조사에 출판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신 돈은 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출판을 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께 전부 다 한 권씩 돌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사에서 제 의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일반 출판소에 제가 의뢰를 해서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제가 500권을 인쇄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권당 15불씩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5권밖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무료로 보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께 강권 드리는가 하면 저는 제가 깨달은 내용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새 빛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에 관한 새 빛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며 모든 목사들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목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목사님들입니다. 공명정대한 마음 자세로 제시된 요점들이 영감의 말씀으로 지지를 받는지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것면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권해준 이 권면을 대총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연합회 그리고 저희 재림교단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니는 지역교회의 직원회에 가서도 제가 이 문제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정직한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재림성도 누구에게나 이 책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생각해보시고, 아니면 한국연합회가 만든 김운혁 씨의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가 얼마나 황당한지, 과연 제가 제출한 문서를 다 읽기나 한 것인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저는 양심상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밝혀주고자 하는 진리가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송료까지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송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어디나 10불이면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8불이면 다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저의 주소는요. 이거는 제 이름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저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여러분께서 받아 적으셨다가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저는 재림교회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저의 영광이나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서기 31년도 십자가설은 거짓말입니다.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 연구하고 그 전반적인 연구를 이 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살펴보시고 살펴보신 이후에도 제가 믿는 게 옳지 않다고 느끼시면 그때는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지도 않고 거절하시면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닫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부주의하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직접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가서 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전화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별인지 마음을 열고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불이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기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